안녕하십니까. 사례로 풀어보는 노동법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 파견 사건, 위장도급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불법 파견 사건도 자주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번 발생하면 근로자들의 내상뿐만 아니라 회사 측의 상처가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회사 관련 실무자분들께서 사전에 이 위험성과 그 위험성이 워낙 좀 예민하다라고 하는 것을 임원분들 또는 사용자들한테 사업주들한테 보고를 좀 잘 하셔서 미리미리 대응하는 게 최선입니다. 불 나고 나서 불 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불 나기 전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파견 근로자 보도에 관한 법률, 흔히 이제 파견법이라고 줄여서 약칭을 합니다. 파견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파견의 형태, 또 다른 의미로는 직접 고용 의무다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적인 것들을 위반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에게 내리게 되는 의무 처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직접 고용 의무라고 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직접 고용 의무를 위반할 만한 다섯 가지 형태의 것들을 위반했을 때 위반했다는 형벌 규정이 하나 있고요. 이 위반한 거에 대한 시정을 지시해서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3천만 원이라는 처벌 규정이 별도로 또 있어서 이것은 행위의 성격이 다른 것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이중 처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 하나의 사건으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례로 두 번 처벌받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의제기들이 좀 많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 먼저 선제적으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견법상의 불법 파견이다. 파견은 파견인데 파견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법인 형태들이 뭐냐면 가장 보편적인 것이 파견 대상 업무, 대상 업무를 위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는 현재 제조업에는 파견이 안 되고 있는데 제조업에다 파견을 했다라거나 또 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 뭐 대표적으로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라든지 건설 현장 있죠.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파견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파견을 했다는 것은 하루만 파견해도 파견법 위반으로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고 형벌이 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파견 기간은 현재 1년, 갱신해서 1년, 2년까지가 맥시멈인데 2년을 초과했다거나 또는 일시 파견 기간이라고 해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서 내가 좀 쉰다. 그 사람의 빈 공간을 위해서 다른 파견직을 썼다든지 또는 정말 일시적으로 어떤 그 갑자기 일이 폭발적으로 많아질 경우를 대비해서 3개월 임시로 파견이 가능한데 이 육아를 위해서 빈 공간을 채용했다가 써보니 이 사람이 일을 잘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그 복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위반하는 사례. 이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일원에서는 이 무허가 파견. 파견법의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받은 다음에 사람 장사를 하는 사업체다 보니까요. 정부의 노동부의 주기적인 감독이 1년에 두 번씩 나오거든요.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견업을 허가를 받질 않고 그냥 저거 있죠. 그냥 그 사람 신고만 해가지고서 공급해주는. 그 뭐라고 합니까? 청소부라든지 이런 그 경비라든지 이런 업체들 이렇게 해주는 경우에 근로자 등록만 가지고서 근로자 용역을 갖다 해주는 그런 업체들로다가 파견업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파견하고 흔히 말해서 이제 용역업체라고 하는 거하고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근로자 공급 사업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견법은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인력을 받는 것만으로도 파견법 위반이 되고 형사처벌되고 직접고용 의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견법을 위반하기가 아주 참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특히 이 경기도라든지 지방 내 제조업에 중소업체인은 있는 특히 한계 기업에서 마진율이 높지 않은 그런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파견직이라는 흔히 이제 용역이라고 그러지요. 용역업체를 통해서 용역 직원들을 안 쓰고서는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까딱 잘못하게 되면 바로 예, 파견법 위반으로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든지 3년 이하의 징역, 오자가 나왔네. 여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처하게 된다거나 또는 직접 고용 의무,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직접 고용 의무도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바로 예, 부과받게 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법도 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비용 부담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공식화하기는 어렵지만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이 알아서 좀 새겨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계 기업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기업체라고 한다면 불법 확인이든 뭐든 감수하고라도 비용을 절감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가 형성이 되고 비용 부담이 되는 중견기업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 예, 법을 꼭 지키셔야 되는 거고 지키지 않았을 때 오게 되는 타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 불법 파견의 요소를 사전적인 점검을 통해서 미리 제거하고 사후적일 때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불법 파견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전 관리입니다. 사전에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 체크리스트는요, 하도 불법 파견이 많이 나다 보니까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파견, 내는 적법 파견 체크리스트 쳐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걸로 한번 해보시는데, 그런데도요, 파견이 적법이냐 아니냐의 그 경계선은 사실 한끗 빨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체크리스트를 1차적으로 하시되 제3자적인 입장에서의 외부 점검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공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외부 노무사라나 분을 통해서 점검, 외부적인 점검도 꼭 한 번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사례 상당히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약직 2년 쓰고 또 파견직 2년 쓰고 그랬을 때 또는 파견직 2년 쓰고 계약직 2년 썼을 때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리 과정에서 잠깐 삐딱하면은 법을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시 파견 대상 기간을 악용하는 사례들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모성보호와 관련된 임시 파견이 합법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거 악용되지 않게끔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파견법 대상이 아닌 경우에 즉 주로 이제 제조업에서 많이 그런 요청사항들이 많은데 제조업이 아닌 사업에서 파견과 같은 효과를 도모하려면 방법은 도급사업밖에 없어요. 근데 도급을 하다 보게 되면은 파견이 아닌데 파견처럼 하려다 보니 이런저런 위험성을 항상 예,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따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수도권 주변에 계시는 제조업체 종사자분들은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쓰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80, 90%는 제 경험으로 보면 대부분 다 불법입니다. 불법 파견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 그 사람들이 채용 비용이다, 채용 절차가 번거롭다, 채용할 만한 인원이 없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무허가 파견업체 그냥 등록만 한 상태에서 근로자 파출을 해주는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 일용직으로 오신 분들의 일당을 그 근로자들에게 직접 두는 경우라면 그나마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겠습니다만은 임금조차도 무허가 업체를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무허가 업체한테 임금이 나가게 되면서 4대 보험 객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때는 위험성이 아주 높다는 거 요 점을 좀 특히나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파견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